우리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봐봐. 이거 내 소개야, 얘들아. 이거 뭐 소개하기 좀 민망하다, 진짜. 그 선생님은 그뭐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나왔고요. 지금 뭐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그이 친구가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그 너무 사골구무처럼 우려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친구 한번 나왔었어, 얘들아. 한 19년도라서 뭔지 좀 됐죠.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제 출강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이건 됐고. 선생님 뭐 아시죠? 자. 일단은 수능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이번 그 작년 수능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역시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출이야, 기출. 기출을 잘 풀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얼마나 그 소홀히 하는가. 이게 좀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기출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G2는 정복하는 데 무리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G2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거야. 선생님은 이제 전 커리에 있어서 그 사실 그 커리큘럼 좀 이따 소개를 할 건데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널까지 좀 설계를 하는 편이거든. 내가 좀 설계를 해. 그러니까 왜냐면 개념에서 당연히 나는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개념만 듣고 다 맞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현행 수능 체제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 그 여러분들 알잖아. 그 옛날에 맨날 그 수능 만점자들 나오면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 근데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당연히 개념이죠. 그죠? 개념편이 가장 중요하고 개념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요소들을 우리가 계속 집어넣을 거거든, 여기다가. 근데 여러분들 요거 말고 이제 곧 EBS도 나올 건데, EBS 연계율 떨어진 거 아시죠? 그죠? 50%로 떨어졌습니다, 연계율이. 근데 빵 프로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봐야 될 거야. 그리고 G2는 여러분도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이나 EBS나 되게 비슷비슷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바꿔서 내고 있거든? 그래서 아주 특이한 거 찾아내는 걸 갖다 우리가 조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컨텐츠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남는데, 우리가 볼수 있는 기본서들이지, 그죠? 그래서 개념 플러스 기출이죠. 기출이랑 EBS랑 교과서거든. 근데 교과서가 4종이 있어요, G2가.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일러요.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갖고 계시면 갖고 있는 거 그냥 보시고요. 만약에 없어, 그럼 당장 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4종 교과서에 있는 웬만한 내용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개념편이나 OX나 이런 다 녹여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종류 정도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4종을 다 읽어보는 게 제일 나이스하긴 해.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엔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뭐 지구과학 2만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뭐할 만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4종 교과서에 있는 특이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전 커리를 거쳐서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뭐 개념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 좀 빠진 내용도 있는데 뒤에 후반부 커리까지 가면 이건 다 다룹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좀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 개념편 촘촘하게 잘 짜놨어. 알겠지? 100이야, 이거. 촘촘하게 잘 짜놨으니까 개념품 열심히 공부하시고, EBS 아직 안 나왔죠, 그죠? EBS 나오면, EBS 여러분들 나오는 순간부터 이 개념하고 순서를, 진도를 맞춰가지고 내용을 쭉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선생님이 이제 전체 커리 중에 요거예요. 100의 개념편, 문제편을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4월까지 할 거예요, 4월까지. 4월까지 이게 왜 4월까지 잡냐면, 지구과학 2는 4월에 처음 시험 봐. 알고 계세요? 2는 4월에 처음 시험 봐. 그래서 2 과목이 애초에 3월에 시험을 안 봐요, 애초에. 그래서 3월 달에 여러분들 3월 학평 볼 때는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3월 학평에 원래 시험을 안 봐. 그래가지고 올해 통합돼가지고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왔어. 이건 좀 아직 안 알아봤네,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원래, 그냥, 그 작년까지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4월 달까지 우리가 진도를 전혀 나가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3월에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범위가 아니야, 일단 2는. 그러니까 전범위 시험을 보지 않아요, 2가.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부분만 시험을 보게 될 거야. 시험을 보게 된다면 3월에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4월에 봤으니까 4월에 볼 거고, 보통.
그리고 이제 총 주수를 선생님이 14주를 잡았어. 14주, 한 주에 한 3.5시간씩, 그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테스트 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3시간 정도 시험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3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이게 14주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걸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졌어. 갑자기 코로나 터졌거든. 그러니까 2월 말쯤인가 터지지 않았니, 작년에? 그치? 2월 말쯤에 터져가지고 현장 강의를 못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예. 그래가지고 이때 딱 터졌거든, 이때. 딱 터져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13주 정도에 작년에 끝냈었어요. 근데 올해 선생님도 그, 우리가 사실 이걸 뭐 속도를 낸다고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차를 만약에 당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볼게, 한번.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굴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꼼꼼하게 가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진도를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석 특강이 진행돼. 분석 특강은 선생님이 기준을 현장용으로만 잡았어요. 이거는 현장용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 좀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분석 특강은. 그리고 이제 재해석 파이널 이렇게 수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개념편 할 거니까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고,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 커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문제 푸는데 뭐 그렇게 무리는 없고 전체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강의 범위 당연히 우리 전범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수험생들 대상이고. 뭐 역시 뭐 진도 저 내신을 위해서 수업을 듣는다 해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G2는 수능 방향성이랑 내신 방향성이 아주 다르진 않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쭉 지금 말씀드렸죠. 한 14주 정도 할 거고, 강좌 특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야. 개념 용어 위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구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근데 G2는 조금 덜해, G1보다는. G1은 조금 이게 말장난이 심한데, G2는 말장난이 심하진 않아. 대신에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G2의 특징이야, 그냥. 그래서 너희도 혹시 그 여기, 보통 과학 두 과목 하지, 다들. 과탐 두 과목이지? 뭐 사탐하고 과탐하고 이제, 사탐 과탐 하는데 G2를 선택할 리는 별로 없잖아. 그렇지 않니?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는데 G2를 선택할 리는 없잖아. 이게 물리하는 사람. 물리. 아니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얘들아. 이렇게 부끄러워요. 첫 만남이라서 그렇구나. 물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좀 편해. G2는. 왜냐면 이제 단위에 대한 보정이 들어갈 거거든. 근데 아마 그래도 고1, 2때 여러분들 물리를 배워본 적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공식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단위, 우리가 차원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도만 할줄 알면 돼요, 여러분들. 단위 정리하는 거 정도만 할 줄면 되니까 그건 내가 차근차근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그거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개념이 들어갈 때 우리가 좀 수식이 들어가는 게 G2의 특징 중에 하나고, 개념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게 용어 학습하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 보통 툴을 하는 학생들은 용어가 좀 자세가 잘돼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건 찾아보는 걸 추천하거든. 용어를 찾아보는 걸. 그러니까 나도 이제 보통 지구과학이 한자어가 많아. 한문으로 된 글자들이 많거든. 근데 나도 이제 한문들은 나도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읽을 줄은 알거든요. 근데 의미를 알면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의미를 갖다가 조금 파악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어들을 좀 찾는 거를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무슨 의미지? 도저히 못 찾겠으면 그냥 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와서. 알겠지?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 물어보지 말자, 얘들아. 그래서 애들이 그냥 생활 용어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가르쳐 줄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구과학 용어들을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냥 그 생활 용어. 어떤 친구가 작년에 온라인 게시판에서 뭐 올렸냐면, 편도가 뭐냐고 물어봤어. 편도. 그래서 내가 몸에 있는 편도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왕복 편도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생각해보면.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용어들, 여러분들 지구학에 나오는 거좀 정리해서, 요거를 합쳐야 개념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하면, 웬만한 앞단원 문제들 있잖아. 쉬운 것들, 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알겠지? 지구학 2는 사실 성실성하고 좀 연결이 돼. 성실한 친구들이 잘 풀어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EBS 교과서 기반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가장 정확하게 좀 개념을 전달을 많이 해드릴게요. 이거는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게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G2하는 학생들이 G2는 사실은 여러분들 원래 고3 교과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교과 과정이야, 이게 G2가. 고 1, 2 과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가장 상위 단계의 공부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 G2 공부를 할때 나는 이제 가르칠 때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다음은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잖아, 그지? 그죠? 이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이란 말이야, 완전히 대학 과정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걸쳐져 있는 지식들을 갖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근데 우린 뭘 따라가야 돼? 교과서를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과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저런 거 있잖아. 그 약간 논란들이 좀 많잖아, 이런 거에. 그치? 이런 논란들이 많잖아. 전공에 대한 논란들이 많잖아. 근데 선생님이 논문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야. 그 학기 중에 되게 많이 봐. 왜냐면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이 시험 문제가 어떤 논문에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논문의 그림을 따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가장 적합하게 선생님이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범위 내에서 딱 맞추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은 G2 교과 과정상 진짜 여러분들 뒤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딱 걸쳐져 있는 게좀몇개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 구분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요거 잘 맞춰줄게, 내가. 요거는 선생님이 좀 많이 고민을 해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뭐두 가지 여러분들 지금 받으셨죠? 그죠? 개념편하고 기출편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그거 보도록 하시고 개념편에 이것저것 많아, 얘들아. 개념 정리, 교과서 탐구, 마인드맵, OX와 빈칸, 그리고 2020 반영 연습 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 되게 많아, 이것저것. 할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개념 정리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탐구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탐구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탐구 자료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 위주로 4종 교과서를 정리한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따로 보지 말라고 내가 개념편에다 다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도록 하시고 마인드맵은 내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아,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구나. 쭉 정리만 할수 있어도 이게 훌륭하거든. 그래서 좀 이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차를 좀볼 거야. 목차를 보고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완전히 정리가 되거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지구과학 2는 그래도 우리가 암기가 없진 않잖아. 암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워야 되잖아. 물론 이해 기반으로 암기긴 하지만 그래도 암기는 암기야. 이거 외워야 될거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식하게 막 외우는 거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목차를 정리해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차 정리를 좀할 겁니다. 아, 이거 거창한 거 아니야. 그냥 목차를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목차를 갖다 쭉 써. 아, 지구과학 목차 되게 쉽거든요. 대단원은 되게 쉬워. 1단원이 고체 지구야. 2단원이 대기와 해양. 3단원이 우주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요거에 이제 중단원이 막 파생될 거 아니야, 그죠? 중단원 파생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단원하고 소단원까지 쭉 단원을 써놓은 다음에 이 단원 명을 보고서는요. 아,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정리하면 다 맞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되면 문제까지 떠오르거든. 우리가 기출 문제가 다 떠오르거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수능 보기 직전에 최종 단계에 할수 있는 게 이거 정도면 완전 나이스한 겁니다. 이름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내가 처음과 끝까지 계속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목차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출편은 한 600문항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596문항이네요. 그러니까 요거 꾸준히 좀 풀도록 하세요. 우리가 14주간 할 거니까 나누기 14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맞춰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제 과제는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 주까지 배운 내용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는 이렇게 보시고 뭐 공부법이 활용법은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 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나는 그 되게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거든. 너무 꼰대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수험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야. 수험생활은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 나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똑같이 느껴. 나는 지금 십몇 년째 수험생활을 하고 있어, 지금. 수험생활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거든. 근데 삶에 그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거든, 이게. 근데 수험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느낄 텐데,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한 요 정도? 글자 크기가 여러분들이 느낌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기쁜 거와 즐거운 거보다는 분노와 슬픔이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다가와. 그리고 각각의, 나는 이제 천 명의 사람이 있으면 천 명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개인의 고통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힘든 순간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아, 자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좀 많이 아끼시고 믿도록 하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첫 걸음 내딛는 게 어렵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되게 훌륭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야, 처음에. 어쨌든 이런 거. 나는 어떤 시를 봤는데 시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네. 아침에 읽었는데 기억을 못하네요. 나도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꽃이 필 때 반드시 피어야 하는 꽃은 말이야, 아무 데서나 펴요. 그걸 중요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돌밭에서도 핀단 말이야, 꽃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어야 할 꽃이라면 반드시 필 거니까 우리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잘 알겠지? 자, 봅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함께 합시다. 알겠죠? 가봅시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